켜볼까 에어컨? 오늘은? 많이 나 영원히 일단 요거 올려서 한번 들어볼게. 곡을 다시 쓸 테니까 더크로스 신곡을 내자. 근데 혁관이가 그 애국가를 부른 거는 아버지가 배를 누를 때마다 그 힘을 이용해서 한 글자씩 부른 거다. 나랑 남영이 형이 그런 거지 혁관이한테. 그럼 한 글자씩 녹음해. 밖에서 컨트롤 룸에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 같이 헤드폰을 쓰고 부스 안에서 내가 누르면서 들어보고 누르면서 그 작업을 몇 개월을 하고 하루에 가서 한 글자 녹음한 적도 있어요. 진짜로 보컬 녹음만 한 10개월에 걸쳐서 했어요 저희 그거. 그러고서 믹싱이 나왔는데 그걸 혁건이랑 듣는데 오는 거예요. 옛날 김혁건의 그 음색과 그 느낌과 이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. 혁건이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. 아, 우리가 다시 음악을 해도 되겠구나. 자, 남자분들이라면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도전해봤을 법한 그런 곡인데요. 어? 벌써 불이 들어오네요? 에? 어? 어? 백불, 백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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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슈가맨 시즌3를 손꼽아서 어느 회차가 제일 기억에 남았냐라고 하면은 더크로스. 그때는 본인께서도 그런 갈증이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 전에 방송에 나오셨을 때는 어쨌든 한 번도 이 더크로스의 Don't Cry라는 노래를 원음 그대로, 예, 원음정 그대로 소화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증이 되게 있으셨던 가운데 슈가맨 회차의 특집이 다시 찾은 나의 노래라는 컨셉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본인의 노래를 다시 찾은 본인의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. 슈가맨 준비하면서 계속 배를 누르면서 연습을 했는데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누르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예 가라로 나가게 그 먹지만요. 받자 말고 어디 갔어 지금? 아 가죽으라고 그랬어. 뒤에 가져와야 돼. 꼰 거지 지금. 근데 아 그렇지? 당장 안 생기지. 왜 안 생겨 안 생기지? 아 그렇지? 안 생겨. 엉망진창이라 생각이 너무 많아. 잠깐 쉴 겸해서 여기 꿈을 네, 높이 네. 한번 맞춰. 네네 알겠습니다. 네. 리허설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. 수많은 트라이를 거치고 해도 아,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? So you don't cry for me. 이젠 아니야. 이어가라! 이어가라! 노력으로 모든 걸 커버하신 느낌이 들었었어요. 근데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까. 저희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세요. 그 시기 때 이제 김혁건 선배님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었을 때 엄청 절망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노래를 하시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. 오늘은 제가 들어봤더니 원키 그대로 라이브로 하신 것 같던데. 이 노래를 다시 무대에서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고각기판이 배를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요게 살짝 빗나가가지고 이쪽 갈비뼈에 닿았던 거죠. 갈비뼈랑 같이 눌려져가지고 이쪽 갈비뼈가 이제 금이 가고 금이 간 상태로 방송했어요. 슈가맨 때. 근데 그거가 너무 무서운 거죠. 그러니까 혁건이는 금이 간 거를 못 느끼고 시아야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다. 자꾸만 누를 때마다 몸이 움찔움찔한다. 그때는 무섭더라고요. 예전처럼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
노래도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. 계속 연습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한 지 벌써 8년이 된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. 이제 한계치까지 왔나?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나? 이런 생각. 얼굴 없는 가수나 녹음형 가수를 해야 되나?